녹화할 수도 있고. 예, 지금 녹화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이제 우리 정 박사님, 글로벌 웰니스 건강 협회장님이 바쁘신 중에 그때 다림을 방문하셔서 지금 여성 벤처들이나 한국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의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데모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정 박사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오시고 제가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미모의 정 박사님을 안녕하세요. 글로벌 웰니스 건강협회 정은채라고 합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하시고 지금 하시는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대본 다 써왔어요. 그냥 편하게 이제 방송하는 거니까. 네. 아까 이제 그 여성 벤처와 또 영상도 제가 네, 그 이제 나중에 진짜로 저기서 찍으시면 되고 지금 네. 이거는 그냥 간단히 소개 하는 뭐 한 1-2분짜리 하시는 거니까요. 그 지금 하시려고 하는 방송 채널에 대한 얘기와 또 지금 하고 계신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할까요?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아, 못 외워가지고. 이러지 말고 저한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편안히. 안녕하세요. 글로벌 웰니스 건강의 정은채입니다. 건강과 웰니스 환경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본 방송은 웰니스 TV 협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년의 건강과 여성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웰니스 건강재단 GWK에서는 웰니스를 위한 삶의 진정한 건강함으로 함께하고자 음식과 운동으로 소통하고 청소년에게는 응원을 어르신들에게는 나이는 숫자 웰니스 운동으로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제가 띄울 거예요. 그러면 네, 나중에 그건 연결하면 되니까. 네,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웰니스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웰니스란 무엇인가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네요. 자연은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 그다음 나오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생활 속 환경인데요. 저도 매일 3번 이상 경보음을 받으며 마스크도 챙기고 집안 환경도 정화해보려고 하지만 이건 도무지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래서라도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건 해봐야 하지 않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좀 있다가 여기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저 화면에 보이면서 하면 되고 지금 이건 이제 설명인데 지금 이건 이제 아이스튜디오라는 장비로 이것을 우리가 개발하게 된 이제 배경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하면 이제 스위처거든요. 스위처로 이제 우리 사장님 찍었다 누구 찍었다 이렇게 한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하잖아요. 네. 그런 스위처를 가지고 이쁜 스튜디오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스튜디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뭐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오늘 디자인한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 배경을 뭐 다른 거로 이렇게 바꾸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바뀌는 게 거기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느낌을 달리 할 수 있는 거죠. 도시 분위기를 이렇게 해서 예, 은은하게 해서 이제 그날 대화를 해도 되고 또 이 바닥을 이제 다양한 거로 넣을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바꿔준다거나 이런 게 자유롭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저런 로고 지금 이 로고를 여기다 넣었잖아요. 저 은은하게 저런 거를 이렇게 바꾸면은 또 바꾼 스타일로게 됩니다. 저렇게 약간의 바꿔서. 예, 지금 주로 방송할 때 이제 뒤에다 이렇게 뭐 이쁘게 해놓고 하잖아요. 그게 다 돈이 들잖아요. 할 때마다. 저런 거를 이제 여러 스튜디오를 자유롭게 해서 책상도 바꾸고 무슨 뭐 데코레이션도 넣고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장식품을 넣는데 조금 이제 화려한 장식 하나 이런 걸 넣지 않으면 이걸 선택하면은 저 장식이 방송에 예, 잠깐 올라오는 도중이라서 이제 방송이 꺼진 건데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뚝 생기죠. 생기면 얘를 이렇게 올려서 또 앞으로 좀 가져와서 이런 방식으로 마치 그 장식을 하는 그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또 키워줄 수도 있고 좁혀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방송 스튜디오를 해서 이제 방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가 그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카메라가 많아야 되잖아요. 뭐 앞에 이제 우리 정사님 찍는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사회자 찍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카메라의 그 다양한 변화를 그 사실은 이제 한두 명의 카메라지만 여러 개의 효과를 내게 만든 게 이제 트랙리스 카메라라는 특허를 이제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액션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게 한 거죠. 크로마키가 지금 조금 안 좋으니까 제가 조금만 손을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파란색 옷 계통을 입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바꿔서 이제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카메라 액션들이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멀리 찍으려면 먼데 카메라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미집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를 배치하다 보니까 비싸고 카메라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도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저희 만든 특허. 죄송합니다. 기술인데.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정보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고 자료를 뭐 나타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그 비즈니스에서 보여줘야 되는 내용들을 사실은 이런 이제 강의장에서도 이걸 써서 할 수가 있고 또 그냥 뭐 예를 들면 학회를 한다, 협회를 한다, 협회 발표를 시키고서 방송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쓸 때도 이거 이런 발표자와 자료를 놓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카메라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를 한두 개로 해결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효과를 12가지 이상을 주게 되고, 또 하나 스위처 믹서라는 게 이제 주로 단순 스위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믹싱을 하고 있잖아요. 관객과 이 발표자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이 되고, 세 번째는 거의 이걸 자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하게 해놨습니다. 적당하게 자기가 알아서 PD가 하듯이 너무 안 하면은 단조로워지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두 손이 다 들고 있는데 카메라가 변하지 않습니까? 저런 효과를 줘서 편하게 했다. 스튜디오를 안 만들어도 되고 카메라가 많지 않아도 되고 작동자가 없어도 되고 그 이후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엔코더도 있어야 되고 스트리밍 서버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APC 말씀하셨지만 APC가 지금 노트북이잖아요. 노트북이 그냥 거기에 있는 거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방식에 의해서 강의를 거의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발표자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나운서가 모든 걸 다 조정하듯이 사회 보시는 분이 다 작동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과거부터 왔던 스위처 믹서의 개념을 없애버린 겁니다. 새로운 스마트 시장을 위한 서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건 또 이제 더 쉬운 것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간단히 인트로덕션 했고 또 좀 이따 M스튜디오로 저 설명으로 직원들이 해드릴 겁니다. 오늘 방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인트로를 찍는 거죠. 음악을 뭐 이제 틀어서 그러면서 이제 끝을 내면 방송이 종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페이스북에 다 들어가서 있고 녹화가 됐으니까